고부가 가치 산업지에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토지 또는 부동산, 건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교통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 주변의 직장, 네, 그리고 주변의 학군, 뭐 생활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크게 요소적으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그 직장 중에서도 그런 또는 이 고부가 가치가 주는 산업지 자체가 이 주택 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지역 내 총 생산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강북하고 강남권을 크게 두 가지 서울에서 그 두 가지 틀로 한번 보자면 이 두 지역이 주는 네 GDP, GRDP라고 하는 또는 지역 내 총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자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왜 벌어지는지를 조금은 가늠해 보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강남 3구가 이제 주는 2020년도에 발표된 그런 내용들인데 강남 3구가 총 생산량 약 133조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발생시키고 있고 서울시 전체의 31.4%.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강북구 라인들의 노도강 라인들 한번 보자면 12조 9,400억 정도, 약 13조 원 정도 되죠. 무려 거의 뭐 한 10배 정도 네, 가량 차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서울 25개구 지역 내 총 생산량 통계를 보자면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게 되겠고요. 물론 뭐 용산도 뭐 요즘에 국제업무지구 뭐 국제업무지구 라인이다 뭐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다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 용산구 자체적으로도 보시면 1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로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 주택시장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지. 자, 일단은 도심 쪽 라인들, 특히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종로, 광화문 일대입니다. 자, 그리고 상암동, 공덕 라인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타운이고요. 서부 라인들에서. 여의도 라인들도 53만, 마곡이 지금 현재 19만에서 최대 60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만에서 최대 50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강남. 170만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보이시죠? 예, 도심 쪽 라인들, 종로, 광화문 일대를 다 포함한 수치와 뭐 상암동 공덕을 합친 또는 도심 쪽 라인들과 여의도를 합친 정도 수준으로 강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로자 수도 상당히 높고요. 근로자 수도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뭐 급여 같은 부분들도 보자면 강남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영등포 라인들과 도심 쪽을 라인에서 다 포함시켜 보면 약 1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얼마만큼 강남구가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뭐 서울 안에서도 뭐 IFC다 그리고 CBD 권역이다라고 하는 종로 광화문 일대와 영등포 일대 그리고 여의도 일대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강남에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남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주거 또는 좋은 주택지, 이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들 떠난다는 거죠. 그 안쪽으로 다들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강남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균형인 그런 곳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또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많이 크게 벌어졌죠. 네,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고소득자가 많이 생긴 반면에 또 기존에 있었던 서민층들이나 또는 중산층,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진 시장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더 압도적으로 많이, 그런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강남으로에 많이 몰려들이는 특히나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전에는 내가 강남을 정말 바라보지도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강남을 점점 찾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남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한정되어 있는 땅 안에서 그만큼 많은 수요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 집값들이 계속해서 더 고공행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강북 도심 내 산업 기반이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강남은 기본적으로 3차 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자,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제조산업 기반이 아닌 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또는 앞으로 4차 산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지역 내 총 생산에 주는 영향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도시재생사업, 특히나 뭐 이런 재개발,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어떠한 산업들이 있느냐,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분명히 존재하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삼성동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크게 급변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인데, 이 지역들, 네, 강남은 당연히 4차 산업의 가장 주요 메인 단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를 그리고 범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 쪽 라인들에서는 서부 첨단 산업단지 마곡지구가 있을 것이고요. 여의도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의 밸리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자가 높은 분들도 많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나 저는 이렇게 네 군데로 한번 보자면 앞으로 향후 10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지들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